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인데요. 선박도 자율운항이 대세입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인적과실로 인한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경기도가 자율운항 선박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함께 보시죠. 시원하게 바다를 가로지르는 선박. 저만치 다가오는 다른 선박이 보이자 스스로 새로운 경로를 찾아 피합니다. 자율운항 테스트용 선박 담비입니다. 대형선을 모사한 테스트 선박 담비의 활약으로 실제 대형 선박의 운항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율운항 레벨 3에 해당하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이 시험 선박을 활용해서 대형 선박과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듯 실제 선박 내부와 똑같이 꾸며진 곳, 시흥에 위치한 관제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실제 해상에 있는 선박을 원격으로 제어합니다. 자율적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선박으로부터 육상으로 뭐 위성 통신이라든지 뭐 데이터 통신을 통해서 육상에서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연료 절감과 친환경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과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서해 제부도 인근 해역에서 원격 제어, 경로 추종, 운항 중 충돌 회피 시험을 완료하고 3단계 검증을 마쳤습니다. 자율운항 선박은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자율화 등급이 구분됩니다. 이번 해상 시험을 통해서는 3단계 수준의 검증을 마친 건데요. 이는 선원이 승선하지 않아도 원격 제어과 진단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자율운항을 위한 핵심 기술은 보유한 상태지만 실제 해상 테스트와 실선 탑재가 부족했던 상황이었는데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이 대우조선해양, 시흥시, 서울대 시흥 캠퍼스와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 확보 지원에 나선 결과입니다. 자율운항선은 현재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배가 지금 제부도 앞바다에서 운행할 수 있게끔 각종 해양경찰청과 저희와 경기평택항만공사 등등 협의해가지고 규제를 풀어서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겁니다. 내년엔 평택 바다에서 수소기반 자율운항선의 실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